네,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엔 외교 장관들이 또 만났습니다. 관계가 서먹했었는데 서로 필요해서 다시 빠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지 엿새 만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한 뒤 북중 간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찬성하며 연이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各方要保持定力，排除干扰，坚定地沿着对话谈判的正确方向走下去。 이에 리용호 외무상은 양국 지도자의 공동 인식을 잘 실천하고 고위급 방문과 소통을 강화해서 북중 우호 관계를 개선시키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주중 북한 대사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 아제르바이잔행 항공기에 오릅니다. 또 아제르바이잔 일정을 마친 뒤엔 러시아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